공주시 사면앞에는 신년 할례 법회를 봉행하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19일 신년 할례에서 공주시 사면앞회장 중화스님은 신년 할례 법회로 다시 한번 공주불교가 중흥하기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중화스님 신년사, 마국사주지 원경스님 법어, 발언문 낭독, 연합합창단 축가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원경스님은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축원했습니다. 법회에는 계명사 주지 영재스님, 영은사 주지 성현스님, 보강원 주지 법은스님 등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